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과 동포들이 자주 이용하는 리브인 시카고 다음 카페를 통해 경성무역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에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사기 행각을 벌여서 한인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앞으로 10년 동안 부유층으로부터 약 4천억 달러 세금을 더 징수해서 사회보장과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핵심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오하이오 국제공항의 무인전철 피플무버가 오랜 보수공사 지원과 논란 끝에 마침내 운영 재개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1일 무인전철 피플무버가 마침내 공항 이용객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전하며 오는 수요일부터는 일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0대를 리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KBC 뉴스국 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과 동포들이 자주 애용하는 리브인 시카고 다음 카페를 통해서 경성무역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에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사기 행각을 벌여서 한인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과 동포들이 자주 애용하는 다음 카페 리브인 시카고입니다. 이곳은 주로 렌트 정보나 중고 물품 사고 팔기 등을 많은 한인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물품 사고 팔기 게시판에서 경성무역이라는 업체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다고 올려두고 한인들을 유인하며 물건을 올리고 있어 한미방송 취재팀에서 유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갤럭시 핸드폰, 아이패드 등을 시중가보다 너무 저렴하게 올리기 때문에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물건을 살 것처럼 하고 경성무역 대표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더니 시차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답변을 하며 물건이 곧 팔리고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 빨리 구입할 것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의심을 살까 봐서인지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계좌 입금이 어렵다고 하니 캐나다도 재고가 있어 달러페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전 전문 업체인데 홍보차 휴대폰을 프로모션 받아서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경성무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방송 취재팀이 계속 질문을 하니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리브인 시카고에서 경성무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한 한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같은 수법으로 피해 한인에게 한국 돈을 한국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받고 연락을 모두 두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방송 취재팀은 아이디 BULL로 올라온 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게시판 글을 통해 관련자의 번호로 추정되는 시카고 번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같으나 회사는 한국에 있고 그러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시카고 번호로 그렇다면 경성무역의 지인이 시카고에 있다는 뜻일까요? 나온 번호를 한미방송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받질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공범이 시카고에 있는 것이라면 시카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이 번호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일명 먹튀 사기 수법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우선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고가 물건들을 올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수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한 뒤 돈을 받고 연락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미방송이 경성무역과 나눈 대화 중 업체 측이 제시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록번호 204-22-3455, 대표 이름은 진재영,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매, 소매업, 무역 등으로 나오며 소재지는 서울 면목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경성무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멀쩡한 업체처럼 나오지만 대표 연락처인 카톡으로 연락을 시도하면 역시나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한미방송과 나눈 대화창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온라인 거래 시 현금 결제 등을 할 경우 페이팔 등 적법한 앱을 통해 페이를 하는 것을 추천하며 시중가보다 너무 저렴하게 올라온 물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부터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업체라서 한국 돈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웹사이트 자체가 가짜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KBC 뉴스 유정임입니다. 시카고 오하이오 국제공항의 무인전철 피플무버가 오랜 보수공사 지원과 논란 끝에 마침내 운영 재개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1일 무인전철 피플무버가 마침내 공항 이용객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전하며 오는 수요일부터는 일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전철 피플무버가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지 약 3년 만에 재개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당국은 공항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서 무인전철이 다시 운영됨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공항 내 혼잡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인전철 피플무버는 지난 2018년 시스템 보수공사에 착수하면서 2019년에 운행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0대를 리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4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전방 충돌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 제동장치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등 주행 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리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측은 2017년부터 판매된 모델 S, X3와 2020년부터 판매된 모델 Y 중 지난달 23일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이뤄진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업데이트 다음 날인 24일부터 고객들로부터 전방 충돌 경고나 자동 긴급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테슬라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삭제한 후에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앞으로 10년 동안 부유층으로부터 약 4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해서 사회보장과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부자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간 국세청 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가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19점 차를 이겨내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카고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28대 114로 승리했습니다. 시카고는 NBA 인기 구단 가운데 하나지만 우승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뛰던 1998년이 마지막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시카고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더 로전, 알렉스 카루스, 론조 볼, 존스 주니어 등을 영입해서 전력을 보강하는 시도를 보였는데요. 시범 경기 4전 전승에 정규리그에서 6승 1패를 기록하는 상승세로 시즌 초반 순위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스마트폰 몸에 지니지 않으면 불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가 높을수록 고차원적 사고나 판단, 계획 등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서 감정이 충돌적으로 변한다고 전문가들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위한 4가지 방법
최우정 PD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도가 높은 현재 저 역시도 스마트폰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요. 스마트폰 중독을 같이 한번 예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시간 파악하기. 하루 최근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관련 앱으로 확인 후 실제로 쓰는 시간을 숫자를 보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계획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언제 쓰는지, 스마트폰의 어떤 앱에 본인이 시간을 쓰는지 파악해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을 지우고 사용시간 제한하기. 기능별로 필요한 앱 개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모두 지워버립니다. 여러 앱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1회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절대 사용 금지 시간 정하기.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 늦어도 밤 11시 이후엔 스마트폰 절대 사용 금지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때 상자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면 과감하게 상자에 넣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해야 할 때 멈추는 능력인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 늘리기. 스마트폰 대신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직접 수행하는 오프라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 운동으로 몸을 쓰면서 놀거나 가족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다를 떠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뇌의 영역을 자극하면서 전두엽 활동이 강화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여가를 즐기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의 스마트폰 중독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지만 같이 노력해서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현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3년 시카고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캐서린 서와 앤드류 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앤드류 서 사건에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며 가석방을 위해 지난 2017년에는 시카고 한인사회가 사면을 위한 청원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사면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죠. 27년째 복역 중인 앤드류 서의 가석방을 위한 사면 청원운동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누나의 캐서린 서는 자신의 남자친구 우드 베인이 캐서린과 앤드류 남매의 모친을 살해했다고 동생인 앤드류 서에게 말하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동생 앤드류에게 자신의 남자친구 우드 베인을 살해할 것을 지시했으며 앤드류는 누나의 말을 믿고 결국 우드 베인을 살해하고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앤드류 서, 한국 이름은 서승모입니다. 서승모의 모친은 서승모 씨가 13살일 때 30여 차례 칼에 찔려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던 가운데 서승모 씨가 19살이 되던 해 누나는 서 씨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우드 베인이 모친의 살해범이며 그를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우드 베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후 경찰에 체포돼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돼 80년형으로 감형됐는데요. 그 후 12살부터 젊은 시절을 모두 감옥에서 보낸 서승모 씨에게 이제는 자유를 선물하자는 움직임이 지난 2017년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사면 청원이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앤드류 서에게 두 번째 인생을 찾아주자는 의미에서 사면 청원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역 활동으로 20년 전 앤드류 서를 처음 만나 입양까지 한 김한철 장로는 그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금은 부자 관계로 맺어졌다고 하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앤드류 서 씨의 안부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1997년도에 처음 연애를 하고, 그러고 2003년도에 제가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거기 방송국에서도 편지를 뭐 저 의료의 편지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해서 보내면 분명히 답장을 해서 보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 뭐 소명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엔드류를 구명하기 위한 주지사에 올라가는 서명 그 용지이기 때문에 많은 교포들이 앤드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만한 세월이 벌써 27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19살 때 들어가서 지금 48살이나 됐는데 속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포님들이 좀 정성을 좀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앤드류서의 유년 시절 친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5살 위에 하나뿐인 누나를 부모처럼 따랐는데요. 그런 누나의 부탁에 잘못된 선택을 한 앤드류서에게 이제라도 새 삶의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시카고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만약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지사에 의한 사면권을 부여해 앤드류서에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가장 빠른 가석방 날짜는 오는 203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앤드류서 구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as terrified that day. That was probably the longest day of my life. I didn't think about the ramifications of what my actions would have created. Each moment when I was in that garage, I rehashed everything. My mother, my father, my sister. A moment later or so, the light flicked on from the backyard. He walked in. I just lifted the gun up and I pulled the trigger and it was over with. Catherine Sue's fiance was shot to death outside his garage in Chicago. Murder charges were filed against Catherine Sue and her brother Andrew. Odebane was shot by Sue's brother Andrew. A jury believed Catherine Sue made him do it. Amongst our family members, there was never any suspicion of Kathy during the early weeks of my brother's murder. She was a victim just like my brother, meaning that she had lost somebody she planned on spending her life with. 캐드린이 임발부됐다고 생각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앤드류서 동생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 스토리가 이 케이스가 패밀리 스토리다. Andrew had a story to tell, and if I was his lawyer, I would have said, Andrew, you're going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prison if you don't say something to defend yourself. And Andrew refused to do it. This was such a bright, successful person, and something so tragic happened. I think people with a lot of painful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ir lives sometimes come up with a good front. And I think he channeled a lot of his pain into becoming that person, and I think he was very good at it. Deep down inside, I wonder how other people would respond, how other people would react. Am I wrong? Completely unjustified? I did it because I thought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News 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일 토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기온 32도입니다. 4일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5일 금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37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7시 26분, 해 지는 시각 오후 5시 43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 공모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